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철학의 명제가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깊이 살펴보면은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하나의 철학의 명제.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입에서 회자되었던 그런 명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니,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니면 탈레스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니, 킬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런 많은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신전의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에 보게 되면은 그 명패에 그렇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구절들이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명제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아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아는데 뭘 아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참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라고 자신이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이 또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런 삶에 실패를 했을까? 그렇게 용감하게 뭐 말구의 귀까지 자를 정도로 그렇게 혈기 있게 주님을 위해서 나갔던 그가 아니 여종의 한마디로 인하여 가지고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졌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너무 많이 믿었던 거죠. 그 뒤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은 연약하다. 자기는 곧 이렇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속는 일입니다. 이 속을 때 내가 바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속상할 때가 정말 이게 분개할 때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고 속임을 당했다. 그건 참 이렇게 참지 못할 만한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은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먼 사람보다 보면은요, 먼 사람한테는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 당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다, 나 너 믿었는데 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속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사람을 못 믿어 그래서 뭐 또 돈을 믿었던 사람도 나중에 돈에 속은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아직 결국에는요 인간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속고요 많은 것에 속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 충격이 아주 컸나 봅니다. 자신에 대한 아마 실망이었을 거예요. 그는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 세대가 세 번을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버리고 가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저 사람과는 저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이 쉽고 행동이 정말 어렵다 하는 것도 그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큰 과신이었겠죠.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요, 확실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렸던 것 같아요. 물론 요한과 야보같이 그 우레의 아들 아주 성격이 막 급하고 그냥 성미 마른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뭐라고 그랬죠? 막 저도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행동으로도 잘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또 많은 것들을 자만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슬픈 기색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자랑스럽게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고 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 결박을 받으시고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갑자기 스며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수님을 그래서 나는 모른다. 또 여종이 또 이야기하니까 나는 모른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저주하고 막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게 됩니다. 이 닭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인간이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교회들 보게 되시면은요, 십자가와 함께 뭐가 또 있냐면은 닭이 있습니다. 닭.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 무슨 십자가에 또 무슨 닭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죄악,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표징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인간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악이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이 닭 울음 소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세워주셔서 그 닭 울음 소리가 나중에는 베드로가 진정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표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나 다른 사람과 구별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아주 연약해진 모습 그 전에 예수님에게 장담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왜 우리 그 내가 내가 꼭 지킨다.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근데 장을 안 지지시더라고요. 말씀드렸다가 막 손에 막 장 지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생각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저는 틀립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50보 인간은 50보 100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돌입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행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하고 내가 분명히 그것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나가도 그 상황이 돌입되게 되면은요,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용기 없이 비겁하게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중국에 그때 한창 이제 공안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지하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 말씀을 전하러 가서 그때 이제 공안이 많이 그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공안이 닥쳐오면 나는 절대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보초를 쓰고 있던 그 중국 지하교회 그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형제가 공안이 떴다고 막 알려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얼마나 겁이 나는지 화장실에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 맞고 죽을까봐 나 아메리칸이라고 막 여권을 막 파스포트를 막 보여주고 그런 난리를 부렸대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너무나 후회하는 게,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었는가?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자가 그랬대요. 제자들 세 명을 불러놓고 한 지자에게, 그 지자가 그 세 명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는 길을 가다가 100만 불을 주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요즘 제가 너무 형편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너는 도적이다. 두 번째 제자가, 아유, 저건 경찰서에 가져다 주겠습니다. 100만 불을 그대로 손도 안 대고 경찰서에 가져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세 번째 제자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정말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위에 올려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치정살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추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하나님만을 붙들고 아둘람 동굴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편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보지 못해서 이제, 그러니까 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가 아니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의 형제가 넘어지게 되면 그거를 비난하기보다 먼저 그를 향한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한 더 긍휼한 마음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를 바라보면서 나도 다를 바 없어. 나도 저 상황이면 나도 저럴 수 있어.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저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하셨습니다. 미리 다 이야기하셨어요.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를 보았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만했기에, 무지했기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기도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어둠이 다가오고 나를 팔자가 오른도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하나님이 떠나시면 선한 생각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 말씀 묵상함과 또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요 영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